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자훈련 선택과정 한 과정에 오셨던 우리 강사님 한 분이 다 강의를 끝내고 가시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났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운전자가 반드시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큰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깨뼈에 약간의 금이 간 거 외에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네, 그 일을 누가 이렇게 전해 들으시고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고 중에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하실 거면 아예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시지, 왜 사고가 나고 그리고 또 기적같이 또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일은 무슨 일인가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어려움이 없게는 못 해주시나 하는 생각도 들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이적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요.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 일행이. 그래서 14일 동안 정말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 중에도 276명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멜리데 섬에 다 상륙을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는데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276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조난당해서 들어오는 데다가 거기에는 로마 군인도 있지요, 죄수들도 있지요.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될지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날은 춥고 비는 오고 하니까 불을 피워서 몸이라도 녹이라고 동정을 베풀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단 하나를 불 속에다가 넣으려고 집었다가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그 나무단 속에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 멜리데 섬 주민들이 그걸 보고 야, 이 사도 바울은 진짜 큰 죄인, 정말 살인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풍랑에서는 다행히 구조를 받았을지 몰라도 결국 죄는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독사에게 물려서 결국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버블리오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불렀습니다. 그런 일을 듣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흘 동안 대접을 잘 했는데 이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니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병자들이 너도 나도 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봄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될 때 배에 쓸 물건까지 다 챙겨서 실어주었다고 하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생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지만 하나님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정말 대접 잘 받았고 겨울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역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차라리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다 살려내시고 멜리데섬에 다다라서 거기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또 통해 그 멜리데섬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대접도 받게 하시고 그러다가 로마로 가게 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왜 하나님이 굳이 쓰시나 말입니다. 이왕 로마로 안전하게 보낼 거면 풍랑도 피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풍랑을 만난 것이 선원들이 환락과 유흥가가 있는 그런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 보내려고 하는 의도로 무리한 항해를 한 것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도 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냥 순탄하게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 잘 보내고 그리고 배 타고 다시 로마로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배는 다 난파되어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멜리데섬에 도착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이 허락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때때로 이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이적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로 들어갈 때 그때의 분위기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로마에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뭐 그거야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죄수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따로 집을 얻어서 살게 해줘요. 세상에 죄수를 그렇게 대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 한 사람만 옆에 붙여줘요. 이 군인만 옆에 있으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완전히 자유인처럼 삽니다. 23절에 가보면 마음대로 전도하고 그 사도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아오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해요. 사실 죄수의 신분으로 갔으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로 오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로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었지 않았겠어요? 재판 받을 때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서 분위기가 죄수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 혼자만 로마로 들어간 게 아니고 275명의 증인들이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275명,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중에 메리데섬에 내려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여러 기적을 보는 과정에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되었지 않겠어요? 누가 말하라 말라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 죽을 뻔했어요. 몇 번씩이나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275명이 광고하고 다녔다면 로마가 대단했겠죠. 사도 바울이 죄인 취급받지 않고 아주 대접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이라고 할 것도 없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유라굴로 광풍 만나지 않게 해주고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냈다면 선원들 군인들은
흥청망청 환락가에서 보냈겠고, 그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 배 타고 로마로 갔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는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정신만 놓지 않으면 이 고난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는데, 그 무슨 유익을 이루죠? 예수님 증거되어지는 유익을 이룬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적은 왜 생깁니까? 똑같아요. 이적도 동일하게 예수님 증인되게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이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75명 중에는요 사실 더 살릴 가치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살렸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들 중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들도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니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큰 증거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중에 한 사람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쓸데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으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참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든 이적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고난과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역사하시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적어도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봐, 나를 사랑하신 건 아닌가 봐, 그렇게 판단하고, 이적이 일어나고 무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군요, 내 기도 들으시는군요, 그럼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성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된 방패인지 아닌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았는데 방패로 막았다고 막았는데 그냥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방패인지 아닌지는 뭘 믿느냐고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얘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시구나. 뭘 가지고 믿음을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가짜 방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이 방패 들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불화살 쏘면 그건 견디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해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은 다 속임을 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다 넘어가요.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고난이 오면 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방패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다 초점을 맞추어 믿어야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도 능히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돼요. 욥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합니다. 뭐라고 참수하느냐면 욥기 1장 9절부터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요. 잘될 때나 믿는 거지요. 이적이 일어날 때나 믿는 거지요. 고난만 당해보세요. 어려움만 겪게 해보세요. 다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다 떠나가지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믿음을 조롱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욥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은 끝까지 욥의 편에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사탄이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욥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마지막 손대지 말 것을 정해주셨어요.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점검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시험을 주셔도 하나님은 다 사탄에게 맡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는 것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왜? 욥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어도 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욥기 1장 12,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욥은 생각해 봤어요. 자기에게 있던 많은 축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태어날 때 알몸밖에 뭐 있었어? 근데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몸은 그냥 그대로니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참 어디 있을까 싶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욥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마귀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도록 그렇게 역사했지만 오히려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욥이 더 갑절의 복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이적을 경험하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자매의 상담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쩌면 이 자매에게 주는 설교인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이 편지를 읽습니다. 이름도 누구도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메일입니다. 저는 중학교쯤부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려 했었고 스트레스로 몸, 마음이 모두 망가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었고 신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이혼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기 일쑤였습니다. 7살이었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는 없고 아빠 편지만 있어서 참 많이 울었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저는 그 이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 한번 따뜻한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새엄마와 잠깐 살았었지만 동생을 임신하고는 친엄마와 자기 중에 엄마를 결정하라고 다그치셨고 주저하면서 대답을 못하자 저를 할머니에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빠가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사랑했었는데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선생님에게 상담한 것을 알고는 심한 욕설을 하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견딜 수 없어 친엄마에게 너무 힘드니까 나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거절하였습니다. 수련회 갔다가 정말 엄마를 용서해야지 결심하고 연락하였을 때 미안하다며 엄마가 다시 전화 걸게 라는 말을 끝으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혼자 울고 너무 힘들어서 차에 뛰어들려고도 하고 창문에서 떨어지려고도 하고 손목도 그어보고 약도 먹어보려고 하고 유서도 써놓았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드니까 나라도 힘내야지.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친엄마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너무 외롭고 정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메일을 읽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설교를 그 자매에게 주고 싶어요.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냐 이적이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다시 상황을 보면 그러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 허락도 하시고
또 이적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처지에서든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